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루비입니다. 오늘은 저의 책상을 투어해보는 데스크 투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진짜 태평양 취향에 막안 하는 거 없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 책상도 아주 어수선하고 뭐가 많거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이번 기회에 제 책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책상에 앉으면 딱 이렇게 앞이 보여요. 제 책상은 원래 식탁이었는데 이사 오면서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제가 요거 쓰고 있고요. 요 하얀색 철판을 덧대서 책상을 조금 확장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책상 오른편에 보면 이렇게 마트가 있어요. 요거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이소에서 산 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아직 정리되지 못한 마테들을 이렇게 넣어놨고요. 저는 마테가 막 많이 나와 있는 걸 원하지 않아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종류별로 나눠놨어요. 이거는 비교적 간단한 패턴이고요. 왼쪽에 큐트라고 써있는 게 귀여운 패턴들입니다. 그리고 키스컷들, 레이스나 백상아 작가님. 이거는 덕질 다꾸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랩 닦고 할때 쓰는 거, 체크, 빈티지, 무지, 그 다음에 여분 이렇게 다 구별을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다 마테가 말아져 있습니다. 저는 마테를 사면 웬만하면 이런 식으로 다 말아놓는 편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근데 요거는 이게 페트 마테여가지고 말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통째로 보관을 합니다. 처음에는 말았다가 오히려 더 시간 나는 게 인 것 같아가지고. 그다음에 키스컷. 키스컷인데 숫자 스티커랑 알파벳 스티커 넣어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있는 데는 빈 공간이고요. 요거는 보이시는 것처럼 키스컷 여분. 제가 키스컷 바인더를 쓰고 있는데 여분을 빼놓지 않고 다 넣어놓으면 바인더가 너무 빵빵해져가지고 쓸 만큼만 보관을 해놓습니다. 여기도 체크. 요렇게 여기 빈티지랑 무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놓습니다. 요런 식으로 해놓으면 자리 공간도 많이 안 차지하고 깔끔하고 굉장히 좋아요. 이 통들은 다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5,000원짜리인데 여러 개를 사서 요렇게 해놨어요. 마트가 더 늘어나면 더 늘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면 만화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이제 뜯어서 사용해도 되는, 실제로 다꾸할 때 사용하는 만화책들이고요. 여기에는 키티 인형. 너무 귀엽죠? 지브리 차들, 기차.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보셔도 아는 것처럼 하이큐가, 각종 하이큐가 늘어져 있고요. 저는 이렇게 가득 쌓여있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가득 쌓아놨어요. 요것들도 캐릭터별로,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별로 이렇게 존을 만들어 놨어요. 각종 아크릴 넣어놨고, 그다음에 이건 꼬꼬핀이에요. 벽에 못을 박을 수는 없으니까 꼬꼬핀 꽂아가지고 이렇게 키링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존. 뭔가 허전해 보이지만 진짜 좋아하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텔레토비, 짱구, 코난입니다. 이거 다 가챠로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고요. 너무 귀엽죠? 그다음에 요 밑에 요거는 옛날에 쓰던 카메라인데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쓰지는 못하고 있는데 요 충전시켜가지고 다이어리 꾸미고 나서 사진을 찍어보고 싶어요. 왠지 감성적일 것 같단 말이죠. 그다음에 요거는 루카랩. 이번에 체험단 돼가지고 한 건데 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달마다 되어 있어요. 진짜 Y2K의 정석 같은 느낌이죠? 요거는 2022년 달력이었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 디즈니란 말이에요. 디즈니 온갖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데 날짜 지났다고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제가 그날그날 마음에 드는 그림을 골라가지고 여기다 꽂아서 전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되어 있고 요 밑에는 좀 잡동사니가 들어있어요. 요거 마테감께랑 키티 지퍼백 타오바오에서 샀거든요. 굉장히 내구성이 약해요. 근데 이제 싸게 사서 그냥저냥 만족하고 지내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서랍장 알아보실 때잘 보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약하더라고요. 요거 컵은 이디야에서 그때 산리오 콜라보로 나왔던 컵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사서 필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책상에서 다꾸 할때 자주 쓰는 것들만 모아놨어요. 그다음 여기도 저의 덕질존인데요. 위에는 보면 안에 있는 거는 하이큐 바보카라고 해서 카드예요. 요거를 한 팩이 아니고 한 박스를 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꾸 할때저 바보카만 꺼내서 저기 안에 있는 거 골라서 쓰고요. 요거는 귀멸의 칼날. 요렇게 귀여운 여자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요 귀요미들. 요것도 가챠로 샀었고요. 여기는 써 있는 것처럼 인물이랑 동물 스티커들. 여기 있는 거는 투머치 다꾸할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약간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뭔가 애매한데 버리기에는 아까운 종이들 있잖아요. 요런 거. 그런 것들 모아놓는 데입니다. 그것도 원래 바인더에 모아놨었는데 바인더가 터질 것 같아서 여기다가 모아놓고 쓰고 있고요. 책장으로 가볼까요? 책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얇은 책장을 두 개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여기는 말 그대로 스티커들입니다.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뭐가 있는지. 색깔도 일부러 보라색이랑 흰색만 사용을 합니다. 이 옆에도 스티커 바인더인데요. 보시면 파란색 바인더는 알파벳이랑 숫자 스티커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다음에는 도형. 투머치 다꾸 할때 많이 쓰기 때문에 도형. 이런 도형 스티커들만 모아놨습니다. 스크랩 다꾸 할때 많이 썼었어가지고 제가 요것도 아주 많아요. 요거는 빈티지만 모아놓은 거. 요거는 다이소 스티커랑 키치만 모아놨었는데 다이소는 빼가지고 다른 데 모아놨고요. 여기는 갬성 스티커랑 키치만 모여져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면 여기도 바인더. 요거 두 개는 그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물 스티커가 들어가 있는 바인더고요. 이렇게 유댕닷컴 바인더입니다. 도미월드 작가님이랑 콜라보 하신 요거는 크리스마스랑 겨울 스티커를 따로 모아놨어요. 시즌별 스티커를 조금 아무래도 이제는 모아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바인더를 따로 만들었고, 요거 두 개는 데코 스티커입니다. 뭐 컴패티, 펫마테, 배경 스티커 요런 게다 여기 두 개에 들어있고요. 요거는 엽서. 엽서는 그냥 따로 보관을 했었는데 안 보이는 곳에 두니까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임시방편으로다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다이어리 사고 받았던 PVC 커버인데 그냥 요렇게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전 맥시멀리스트여가지고 많은 것이 제 눈에 보여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큰 사이즈 다이어리들. 요거 A5 사이즈. 그다음에 요거는 보여드렸던 사쿠라 다이어리. 요거는 타오바오 다이어리입니다. 키링도 귀엽게 달아놨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요렇게 바로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요게 있습니다. 윗칸 서랍은 펀치나 테이프, 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색연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나미 펜도 있고 여기 위에는 잘 쓰지 않는 잡동사니들을 모아놨어요. 이것도 쓰지 않는 펜들. 그다음에 여기 클립 이런 거는 아주 가끔 종종 사용돼서 아예 없으면 좀 불안하고 너무 손 닿는 데 있으면 공간만 차지하고 이래서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잡동사니에 끼워놨고요. 요것도 다이소에서 샀던 건데 보시면 원래 빈티지 스티커가 들어있던 곳이에요. 근데 이제 빈티지를 안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마테를 보관해놓겠습니다. 요거는 베니네 존이에요. 제가 베니네 작가님의 마테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뜯어서 쓰는 마테들. 위에도 아직 꽉안 찼죠? 그다음에 라벨지 스티커들 모아놓고 있고요. 요 위에 또 따라서 올라가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다 옛날에 썼던 것들인데요. 요거는 모조지입니다. 제가 모조지도 꽤 많아요. 안 쓰지만
그래서 이렇게 모아놓은 무조지. 이거는 문방구 가가지고 사진용 엽서를 사서 세 개를 뜯어서 제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게 만든 게 티가 나거든요. 세 개를 잘라서 커버도 제가 종이로 싸가지고 테이프로 하나하나 다 붙였습니다. 이때는 약간 요런 수제를 좋아했었어요. 요것들도 다이어트 할 때 받았던 상자들인데 요런 식으로 종이를 다 싸가지고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은 빈티지 다꾸 할 때 많이 썼었죠? 인물 다꾸도 제가 또 했었거든요. 스티커가 요렇게나 많아요. 여기도 꽃이랑 풀 이런 것들 모아놨습니다. 요런 것들 안 쓴다고 다 버려버리면 나중에 다꾸는 취향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 후회하더라고요. 꼭 모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쓰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잡지랑 이렇게 일러스트북들이에요. 제가 일러스트북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꾸할 때 가끔 일러스트북을 쓴답니다. 요것도 나중에 하나씩 다 소개를 해드릴까봐요. 보통 부일패나 서일패 이런 데 가면 꼭 이런 거 파시는 아저씨가 있잖아요. 저는 한 권씩 꼭 구매를 해요. 제가 기회가 되면 일러스트북으로 다꾸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요런 것들은 잡지고요. 요거는 앨범. 요거는 인물 스티커 같은 거 다꾸할 때 배경으로 쓰기가 좋더라고요. 여자 아이돌들 있잖아요. 요거는 레드벨벳인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제가 레드벨벳 팬은 아니지만 요런 거 이제 한두 개씩 가지고 있으면 배경으로 쓰거나 키치한 다꾸할 때 굉장히 좋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것들은 다 잡지. 제가 스크랩 다꾸도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안 한 다꾸가 진짜 없다니까요. 그래서 고 잡지들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빈티지 다꾸할 때 사용했었던 것. 자세히 보여드리면 체크 메모지. 요거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스티커 붙이기 전에 체크 메모지 붙여가지고 배경지로 쓰는 게 유행이었어가지고 사봤고, 요것도 메모지입니다. 요거는 갬성 메모지들. 근데 제가 요즘 요런 걸 안 쓰고 있다 보니까 위쪽으로 치워놨어요. 요렇게 미니북들. 온갖 라벨지. 그다음에 태그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요런 것도 스크랩 닦고 할 때 요런 거 써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길쭉한 요런 스티커들이에요. 티켓이나 요런 것들. 길쭉한 스티커들입니다. 요런 거는 덕질 닦고 할 때 잘 쓰면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이케아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 왼쪽으로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다. 요런 거는 다꾸하고 남은 스티커들 있잖아요. 그런 스티커들 이제 바인더에 넣어주기 전에 책상에 널브러져 있으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습니다. 요런 지퍼백도 모아놓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다꾸하면 무조건 정리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바로 바인더에 못 넣으면 요렇게라도 정리를 해놓습니다. 여기는 작가님 사인받은 거. 제 서일패나 부일패 가면 요런 식으로 작가님들의 사인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 덕질 존. 제가 하이큐 좋아하시는 분 이제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요 켄마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해서 존을 만들어놨어요. 아크릴로. 위에는 키링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한쪽 면에는 해리포터가 있고요. 요거는 레고예요. 레고를 만들어서 요렇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또 인형들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해리포터랑 살리오들이 있습니다. 옆에 보면 친구들한테 받았던 요런 귀멸의 칼날 키링도 있어요. 제 친구는 귀멸의 칼날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스즈메의 분단속 이런 거 엽서도 붙여놨습니다. 요 스티커 엽서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샀거든요. 근데 반전은 아직도 스즈메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요거는 요것들은 제가 책상 옆에다가 놓아두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키링들을 모아놨습니다. 다이소에서 이렇게 파일백을 사가지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놔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키링을 걸어두면 키링 보관함이 됩니다.
사실 키링 예뻐서 많이 사잖아요. 근데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유튜브에서 그때 정리 방법 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제가 따라했는데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롤리 옆에 살짝 보관하고 있고요. 그 옆에 살짝 보이는 요거는 고전문구랑 이번에 부산에 가가지고 사왔던 것들? 고전문구거든요,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고전문구 바인더도 꽉 차가지고 새로 바인더를 사서 지금 옮겨줘야 될 것 같아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모아두고 있어요. 이렇게 꺼내놓는 거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책상 옆에 있는 서랍들입니다. 여기는 지금은 잘 쓰지는 않지만 다 빈티지 제품들이고요. 이런 것들, 이런 스티커. 여기 있는 이런 거는 전부 다 다이소 제품들이에요. 이렇게 보관을 해놓고 있고요. 이런 것도 우표, 해리포터 작은 사진들. 이렇게 여기 보면 감성 자연 사진, 고전 인물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도 스티커들 안 쓰는 이런 빈티지 스티커를 다 넣어놨어요. 두 번째도 빈티지입니다. 여기는 다 빈티지예요. 요거는 인물 스티커. 그다음에 요거 다이소에서 샀던 아코디언북인데 요거 빈티지랑 감성 스티커나 지류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다 빈티지예요. 친구가 일본에 가가지고 사왔던 스티커들. 그다음에 다이소 스티커. 뜯지 않고 이대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에어팟 케이스인데 작은 판수들 있잖아요. 이런 걸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투머치 다꾸를 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제가 빈티지 할 때 한참 모아놨던 바코드들 상자나 택배 이런 거 오면 무조건 있잖아요. 그래서 떼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도 다 빈티지 템입니다. 여기는 이런 데는 다 안 써놓는 걸 정리를 해놔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를 전부 다 빈티지고요. 요거는 10x10이었나? 에서 구매했던 디즈니 스티커들입니다. 팩 스티커. 제가 또 디즈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안 쓸 걸 알면서도 꼭 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다이소에서 샀었어요. 스티커들. 이렇게 도일리 페이퍼들 모아놨습니다. 짠! 네 번째는 타오바오 템들인데요. 요거는 친구랑 나눴던 잉크고요. 타오바오에서 구매했던 요런 빈티지 템들인데 요게 덕질 닦고 할 때 굉장히 잘 쓰여요. 은근히 빈티지랑 덕질 닦고가 잘 어울리거든요. 요런 거 배경으로 깔아주면 굉장히 예쁩니다. 옆에 있는 이 거품 스티커들도 전부 다 타오바오 거예요. 근데 투명하지 않아서 조금 쓰는데 제약이 있긴 하지만 붙이면 굉장히 예쁘다는 거. 키스컷이 유행하기 전에 전 이걸 굉장히 잘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트 스티커들도 제 영상에 종종 나오죠. 이런 것들도 다 타오바오 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칸은 잉크입니다. 원래 이번 잉크만 보관을 해놨다가 자리가 없어서 점점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곳이 됐고요. 원래는 이렇게 스탬프, 제가 스탬프 썼었거든요. 이런 건 인터넷에서 치면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밑에도 다 스탬프들이에요. 다이소랑 타오바오에서 사서 모아놨던 스탬프들입니다. 살짝 옆으로 가면 여기 책상 밑인데요. 너무 더러워요. 정리가 안 되거든요. 여기는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명이나 그런 장비를 모아놓는 곳입니다. 일단 요거는 다이소 템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떡매들만 따로 모아놨어요. 제가 다이소템으로만 닦고도 가끔 해서 이렇게 따로 모아놓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네일입니다. 쉽게에서 요런 네일을 구매를 했고요. 요렇게 다이소 파우치에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붙이면 일주일, 길면 2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제 보물창고입니다. 짜자잔.
다이어리, 온갖 다이어리들이 들어있고요. 이케아에서 산 건데 이게 다이어리들이 제가 너무 쓰는 게 많으니까 쭉 꽂아놓으면 자꾸 넘어지고 막 이래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빼서 쓰기도 좋아서 요거 굉장히 강추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위에는 속지, 바인더 속지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가보시면 요거 커팅 매트고요. 으차! 요거는 23년에 썼던 다이어리들 모아놓은 거고 요것도 다 메모지들이에요. 이 바인더는 다이소 바인더거든요? 엄청 커요. 근데 튼튼해서 나름 추천입니다. 그래서 이거 옛날부터 모아놨던 거라 그냥 이대로 손대지 않고 놔뒀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옛날에 모았던 도무송들. 옛날에는 이렇게 하나씩 다 모아놨다는 거. 이런 것들도 투머치 닦고 할 때 한 번씩 써주고 있습니다. 진짜 뭐가 많죠? 이거는 빈티지 페이퍼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못 쓰는 가방을 조금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빈티지 종이들이고요. 진짜 태평양 취향은 너무 피곤해요 이래서. 그 다음에 요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트롤리인데요. 저는 총 트롤리를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롤리 뒤에 보면 요렇게 리빙 박스가 있죠? 요거는 테이블 매트들인데요. 작가님들께 산 테이블 매트도 있고 그냥 제가 천만 사가지고 매트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테이블 매트가 여러 개 있었으면 좋겠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직접 만들 능력은 없고 그렇다고 요거를 매번 작가님들께 사기에는 너무 비싸고 이래서 천만 이런 식으로 사서 쓰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돈이 절약되고 좋답니다, 여러분. 추천이에요. 많죠? 그때그때 기분별로 사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발매트거든요? 근데 요 해리포터 발매트란 말이에요. 제가 해리포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책상 매트로 쓰려고 샀습니다. 근데 나름 괜찮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너무 푹신푹신해서 스티커 붙이거나 닦고하거나 할 때는 조금 안 어울립니다. 사진 찍을 때는 예뻐요. 그럼 이제 트롤리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나름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이렇게 어수선하고요. 보시면 여긴 덕질존입니다. 이렇게 엽서나 풀밭 같은 걸 모아놓고 있는 옆에는 보이는 요런 바인더들도 다 포카입니다. 요거는 일반 스티커 사서 받는 포카들. 덕질과 관련이 없는 그냥 예쁜 포카들이고요. 요거랑 요거는 일반 포카. 요거는 하이큐. 제가 좋아하잖아요. 학생증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의 학생증들을 모아놨어요. 요런 것도 다 포카입니다. 요거는 증명사진 모아놓은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타오바오에서 샀던 빈티지 스티커북입니다. 안쪽에 잘 보관을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이형지북인데요. 앨리스의 티파티. 여기 써놨거든요. 앨리스의 티파티. 모차모차 마테. 요런 것들을 요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모차모차에서 산 마테들이고요. 이런 것들도 다꾸할 때 배경으로 이런 거는 써주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잘 쓰고 있고 여기도 펜마테입니다. 인물도 있고 요거는 타오바오에서 샀는데 잘 안 쓰게 돼요. 동화 앨리스를 컨셉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약간 제가 하는 다꾸랑은 감성이 안 맞아서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몰린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것들도 다 덕질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덕질 엽서, 하이큐 만화책, 이런 것도 만화책. 그리고 앞에는 펜 모아놓는 필통이 있고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사봤던 스티커북이고 이렇게. 나머지는 또 타오바오에서 샀던 이런 빈티지 스티커들입니다. 뭔가 이제 스크랩 닦구나 빈티지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런 스티커북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짠!
틴 케이스 안에는 제가 좋아하는 또 하이큐가 들어있고요. 하이큐 스티커와 그리고 여기 앞에는 끼를 다 집어놨어요. 보관을 통에 했다가 오히려 잘 안 쓰게 돼서 보여야 눈에 쓸 것 같아서 이렇게 다 꽂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쪽 보면 역시나 펜이 색깔 펜이 꽂아져 있고요. 보여야 쓰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이는 곳에 냅둬요. 그 다음에 여기는 A7 속지들이에요. 그때그때 쓰고 싶은 속지를 골라서 쓴답니다. 그럼 이것도 푸박 모아놓았던 거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하이큐나 그런 것 이외의 것들을 모아놨고요. 여기는 스티커북 그리고 여기는 고전문구 존입니다. 보시면 약간 이렇게 고전문구를 정리하는 바인더인데요. 지금 이게 조금 꽉 차서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고전문구고 이거는 잘 안 쓰는 정말 옛날에 유행했던 스티커들 있잖아요. 고전문구라고 하기는 좀 뭐한데 근데 버리기에 낫고 약간 요런 스티커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러면 밑에 칸으로 가보면 타오바오에서 샀던 데코 스티커북 이거 굉장히 잘 쓰여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 굉장히 다 잘 쓰입니다. 그 뒤에는 포토프린트가 있어가지고 가끔 다꾸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요걸로 다꾸하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뒤에는 필름 사놨던 것들 그 다음에 잡지 또 떡매 제 떡매가 진짜 많죠? 이것도 떡매들 그 다음에 엽서 이렇게 다 엽서입니다. 떡매 엽서 잘 쓰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를 잘 해뒀고요. 여기 앞에도 역시나 이렇게 집게 다 꽂아놨고요. 이거 다 다이소에서 샀던 것들 요거는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들이고 일단 요 제일 큰 바인더는 고전문구예요. 이것도 에폭시 스티커는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바인더는 모조지 바인더 이렇게 큰 모조지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만 따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종류의 모조지들 쪼람지에서 산 스티커 바인더북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키스컷 바인더 제 다꾸 영상에서 종종 보이죠? 이렇게 잘라서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해놔야 잘 쓰기 때문에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요것들은 이형지북이에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던 마테들을 이렇게 싹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몰린타 전 색상 다 모아놓은 거고요. 요거는 하하데이였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하하데이랑 요런 귀여운 스티커들 모아놓고 있습니다. 요것도 써줘야겠네요. 요거 있는 거를 까먹고 있었네. 요런 식으로 타오바오나 모차모차에서 사면 요런 이형지에다가 바로 정리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요 바인더들은 예전에 썼던 다이어리 바인더만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북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즈노님의 영상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다이소템들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이소템 가지고 다꾸하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도 바인더는 어버블 크러쉬인데 안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다이소입니다. 여기는 뽑작템, 데코템들만 모아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요것들은 이렇게 시즌 스티커예요. 바인더를 사서 정리하기에는 부피가 너무 커서 봉투가 남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준답니다. 근데 다행히 시즌 스티커는 많이 없어서 이런 데다가 정리를 해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속지입니다. 요거는 전부 다 A6 사이즈 속지 여기에는 A5 속지 제가 갖가지 속지들을 다 모아놨어요. 한 2년 써도 못 쓸 것 같지만 제가 또 한 번 빠지면 진짜 끝까지 파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한때 진짜 미쳐있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속지고 요것들은 떡매입니다. 다이소가 아닌 작가님들 떡매도 있고 이렇게
작가님들 떡매도 있고요. 타오바오에서 샀던 약간 요런 떡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류를 보관하는 곳이고요. 위 뒤에는 그때 아이돌 낳고 한다고 샀던 앨범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가보시면 요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거는 커팅기. 그다음에 이거 잭이나 제가 노트북 사용할 때 이용하는 선들을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요 파우치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 요거는 카쿠할 때 짐 싸는 거. 이렇게 아직 정리 못한 것들이 남아있어요. 요거는 필통인데요. 다이소에서 산 건데 형광펜만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때 다꾸하고 형광펜으로 밑줄 긋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필통. 옆에 보이는 요거는 빈 바인더. 네, 크래프트 다이어리. 요거 쓰다가 제가 결국 호보니치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런 다양한 종류의 펜들. 제가 글씨체 연습한다고 나름 했다가 실패한 현장들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는 종이인데 투머치 다꾸 할 때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이런 것들로 다 배경을 했었거든요. 떡매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작가님들이 보내주시면 이런 것들로 다 배경을 한다든지 다꾸를 한다든지를 했었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모아놨던 그런 종이들입니다. 나중에 요것만 이 종이들만 가지고 다꾸하기 한번 해봐야겠네요. 요렇게 하면 저의 다꾸존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당탕탕 저희 데스크 투어가 끝이 났습니다.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나름 보여드린다고 싹 보여드렸는데 궁금증이 과연 풀리셨을지 흥미로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요 방은 고양이가 들어오지 않는 저만의 취미 방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가득가득 담아놓은 방입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많이 좋아해 주시면 데스크뿐만 아니고 저의 취미 방을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재미있으셨길 바라면서 우당탕탕 데스크 투어는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